포토샵하고 일러스트레이터하고 인디자인 그리고 애크로뱃에서의 캔버스 차이, 그 다음에 각각의 색상 설정이 각각의 프로그램에서 열어놓은 프로파일이 없는 이미지 또는 프로파일이 없는 요소에 어떤 약간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 그 다음에 인디자인과 PDF 내보내기에서 그 변환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걸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픽 디자인을 하는 사람한테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제대로 색깔 관리를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좀 정리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일단은 캔버스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포토샵에 있는 이미지의 캔버스는 가장 이해하기 쉽고 단순해요. 쉽게 말하면 예컨대 우리가 항상 사용하는 이 테스트 이미지, 이 RGB 이미지인데 REC 2020이라는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고, 그죠? 뭐 RGB고 16비트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이미지가 있으면 이게 하나의 캔버스죠. 이 캔버스에 어떤 다른 이미지 요소를 만약에 끌어다 놓으면 그 요소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어떤 RGB든 또는 어떤 LA든 아니면 어떤 CMYK든 간에 이 현재의 캔버스가 가지고 있는 그 상태, 즉 RGB이며 16비트이며 그 다음에 그 프로파일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한 개로 통일되는 거예요. 다른 게 전혀 없어요. 만약에 CMYK를 가지고 있는 캔버스에다가 만약에 이 이미지를 갖다가 끌어다 놓으면 당연히 이 이미지는 CMYK가 되는 것이고 CMYK 캔버스 안에 들어있는 RGB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CMYK가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예컨대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 새로운 캔버스를 만든다고 치고 적절한 사이즈의 CMYK 그리고 Grackle이라는 프로파일 가진 캔버스 한개 만들어 봅시다. 일단 만든 다음에 이 이미지는 16비트고 그 다음에 RGB이고 뭐 이렇게 2020의 프로파일 가지고 있고 그러잖아요. 끌어넣었어요. 이렇게 센터에다가 이렇게 끌어넣으면 지금 CMYK가 됐죠. 보이기도 CMYK 아까와 다르지, 그죠? 그리고 여기도 CMYK라고 나와 있고 CMYK의 캔버스 속에 들어있는 아까 원래의 이미지인 RGB가 아니고 그냥 CMYK가 된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어려운 것도 없고 이야기 복잡한 것도 없어요. 그러나 일러스트레이터는 조금 달라요. 무슨 뜻인가 하면 아까처럼 만약에 포토샵에서는 CMYK 캔버스에다가 REC 2020이라는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는 RGB 이미지를 끌어다 놓으면 그냥 CMYK가 됐잖아요. Grackle 2006 프로파일을 가진 CMYK가 되어버렸단 말이지. 그러나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똑같이 어떤 CMYK 캔버스에 REC 2020 또는 뭐 어도비 RGB를 가지고 있는 RGB 이미지를 끌어다가 넣으면, 즉 플레이스를 시키면 색깔이 보이기는 그 CMYK 공간 안에서 보이나 그 이미지의 요소 자체는 원래 RGB를 가지고 있어요. 알겠어요? 그게 좀 다른 거죠. 아까 포토샵과는 다른 거죠. 포토샵은 완전히 그냥 CMYK면 CMYK가 되어버린 거고 일러스트레이터는 CMYK 캔버스에다가 RGB 이미지를 넣으면 색깔을 보이는 것은 그 CMYK 컬러 스페이스가 한정하는 상태로 보이지만 그 요소, 엘리먼트 또는 오브젝트 자체는 여전히 그 RGB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건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이거를 그대로 만약에 PDF로 내보내기를 해서 전혀 안에 있는 이미지를 변환하지 않은 상태로, 즉 RGB는 RGB대로, CMYK는 CMYK 있는 대로 전혀 타출하지 않은 상태로 나갈 수 있도록 PDF를 내보내면 그걸 열어보시면 여전히 CMYK가 아니고 RGB 요소로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게 돼. 예컨대 아까 내가 한게 그런 거를 내보냈거든요. 한번 봅시다. 요거예요.
이게 뭐냐? 아까 일러스트레이터에서 CMYK 캔버스에다가 REC 2020 프로파일을 가진 RGB 이미지를 갖다가 플레이스를 시켰어. 그런 상태에서 내보내기를 했거든. 내보내기를 할 때 노 컨버전으로 변환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RGB면 RGB 있는 그대로 내보내도록 한 상태를 다시 PDF를 지금 애크로뱃으로 열었단 말이죠. 이 색깔을 보시면 한눈에 봐도 아 이거는 지금 RGB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까 내가 설명한 거를 알 수 있는 거지. 실제로 정말 그런지를 보기 위해서는 여기서 애크로뱃 프로에 있는 이 툴 중에 도구 중에서 프린트 프로덕션 즉 뭐라고 그러나 이거 인쇄물 제작인가 하는 툴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배워봅시다. 여기 속에 있는 아웃풋 프리뷰 즉 출력물 미리 보기를 들어가시면 여기에 프리뷰 보기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지. 거기에 Object Inspector 여기 속에 들어있는 요소를 검사하는 게 있어요. 그죠? 이거를 켠 다음에 여기에 검사하고 싶은 요소를 딱 클릭하면 그게 뭔지 보인단 말이지. 보다시피 여전히 REC 2020을 가진 ICC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는 RGB라는 게 보이죠. 자, 그럼 일단 설명이 됐고요. 그죠? 자, 그래서 인디자인과 포토샵과 그 다음에 일러스트레이터는 그 캔버스의 성향에 차이가 있다라는 걸 지금 방금 봤어요. 그러면 인디자인은 어떤가? 인디자인은 우리가 배웠듯이 인디자인의 캔버스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빈 공간 또는 빈 그릇, 담는 그릇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잖아요. 따라서 인디자인의 캔버스는 자기가 어떤 특정한 프로파일을 가지고 여기 속에 집어넣는 모든 요소를 그 프로파일로 통일하려고 들지도 않아요. 포토샵처럼 아예 그 프로파일로 변환하지도 않고요. 일러스트레이터처럼 아예 그 프로파일로 색깔을 보여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도비 RGB면 어도비 RGB인 것처럼 REC 2020 RGB면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그로클 CMYK면 그런 것처럼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이 말이지. 즉 담기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이미지를 우리가 인디자인에서 어떤 PDF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 실험을 위해서 사용을 할 텐데 이 이미지가 어떤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설명을 하고 지나갈 필요가 있어. 일단 이 이미지는 크게 여기를 나눠서 여기 위에 있는 인디자인 안에서 만들어낸 네이티브 오브젝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물론 이 글자를 빼놓고 이 밑에 있는 6개의 이미지는 당연히 외부에서 갖다 놓은 placed 오브젝트가 되겠지. 그죠? 그렇게 크게 네이티브가 있고 placed가 있다. 내부 객체, 외부 객체로 나눠 있다. 내부 객체는 K텍스트로 되어 있는 텍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건 텍스트지만 K로 되어 있지 않고 컬러로 되어 있어요. CMYK 컬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K로만 되어 있는 텍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CMYK로 되어 있는 텍스트가 있다. 여기는 사인 100% 딱 보자마자 알겠지만 마젠타 100% 여기는 뭐 이게 빨강이니까 마젠타랑 옐로우랑 100% 이렇게 섞여 있겠지. 요 X는 마젠타, 그 다음에 사이엔, 그 다음에 옐로우, CMY가 50씩만 섞여 있는 거예요. 여기 T는 CMYK가 100씩 총 400%가 섞여 있는 거고 여기는 O는 그냥 K만 100%가 섞여 있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내부 객체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이미지는 갖다 놓은 것인데 여기의 차이는 뭐냐? 보다시피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의 이미지는 RGB 이미지이고 여기 오른쪽에 두 개의 이미지는 CMYK 이미지고 각각 어떤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는지는 내가 다 적어놨지, 그죠? 어도비 RGB, 뭐 REC 2020, 크래클 이런 걸 가지고 있단 말이지. 자, 이 이미지들은 한 개의 소스에서 즉 REC 2020 원래 소스예요. REC 2020에서 어도비 RGB로 변환한 것, 그 다음에 이 REC 2020에서 Crackle CMYK로 변환한 이미지를 여기다가 지금 올려놓은 거예요. 변환이라고 하는 즉 conversion은 원래의 색깔을 다른 데 가서도 가능한 유지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컬러 매칭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이 REC 2020과 이 어도비 RGB는 색깔이
거의 정확하게 같고요. 이 그레콜 CMYK는 CMYK니까 이 RGB의 색상을 다 담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레콜 CMYK라는 것이 허용하는 만큼 최대한 같은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세 개는 쉽게 말하면 다 한 가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색깔에 있어서. 자, 그리고 밑에는 각각의 어도비 RGB 각각의 뭐 똑같은데 No Profile이라고 내가 써놨단 말이지. 그 말은 이 이미지드에서 프로파일을 제거한 상태의 이미지를 여기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밑에 이미지 세 개는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 녀석을 프로파일을 뗀 상태, 이 녀석을 프로파일을 뗀 상태, 이 녀석을 프로파일을 뗀 상태. 자, 그러면 여기서 프로파일이 없으면 거기에 RGB든 CMYK든 거기에는 색깔 정보가 없다는 걸 우리가 이미 수차례 배웠지. 그러면 이 석장의 이미지는 각각 어떤 기준으로 색깔이 보여지고 있는 것일까요? 당연히 그것도 우리가 배웠지만 인디자인의 색상 설정에 작업 영역으로 각각 어떤 RGB와 각각 어떤 CMYK를 기본으로 설정해 놓았는지 그 프로파일들에 의해서 지금 색깔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미지는 이 캔버스는 생성되는 순간 색상 설정이 지금도 그렇지만 RGB는 작업 영역이 어도비 RGB로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CMYK는 작업 영역이 그레콜 CMYK로 되어 있었어요. 따라서 그걸 안다면 여러분이 이 밑에 석장의 이미지가 왜 이런 색깔로 보이는지를 이제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캔버스가 만들어질 때에 색상 설정의 작업 영역에서 RGB는 어도비 RGB가 기본이었고 CMYK는 그레콜이 기본이었으니까 여기서 프로파일을 제거한 이 녀석은 이놈하고 같은 색깔로 보이는 거고 여기서 프로파일을 제거한 이 녀석은 또 이놈하고 같은 색깔로 보이는 거지. 왜냐하면 프로파일이 없는 RGB는 어도비 RGB를 사용하라고 했고 프로파일이 없는 CMYK는 임시로 그레콜을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런데 이 녀석은 보시면 REC2020을 어도비 RGB로 컨버트한 걸 지금 사용을 했잖아. 그러면 이 두 이미지는 RGB인데 서로 픽셀 그 분포가 전혀 달라요. 그런데 프로파일이 붙어있기 때문에 정확히 같은 색깔이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지. 이 두 사진에 각각 픽셀, 똑같은 픽셀 찾으면 픽셀들의 그 값은 전혀 다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밑에 이미지는 그 값을 그냥 올려놓은 거잖아. 왜냐하면 프로파일을 벗겼으니까. 그죠? 따라서 이 밑에 있는 이미지 한 개만 약간 이상하게 보이는 것은 REC2020 상태에서 프로파일을 벗긴 녀석을 여기다가 넣었는데 이 캔버스가 만들어질 때의 인디자인의 색상 설정에서 작업 영역은 어도비 RGB라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이 녀석은 이 픽셀에다가 어도비 RGB의 색깔 해석을 지금 여기다가 넣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색깔이 달라 보이지. 이해가 되죠?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이때까지 수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이해하시고요. 이 상황을 이해하시고 어떤 것들이 섞여 있는지도 이해하시고 이 색깔들이 왜 거의 비슷한지도 이해하시고 이 밑에 있는 것들이 왜 서로 이렇게 한 개만 다르고 두 개는 똑같은지도 이해를 해야지 색관리를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어디로 동시에 돌아가는가 하면 캔버스에 관한 설명은 일단 끝났어요. 캔버스의 그 성향은 그렇게 다르다 이 말이지. 자, 그러면 무엇을 지금부터 설명을 또 하는가 하면 색상 설정에 항상 우리는 작업을 시작할 때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와 인디자인과 애크로뱃에서 작업을 할 때 내가 원하는 색상 설정이 맞게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하는 것이 좋다라고 그랬죠. 지금 우리가 배운 대로라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 그거는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의도에 따라서 어떤 내용을 안다면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배운 대로 한다고 칩시다. 지금 작업 영역에서 RGB는 어도비 RGB가 기본,
CMYK는 Grekon 2006이 기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배웠듯이 그 포토샵에서 어떤 이미지를 열 때 만약에 그 이미지에 프로파일이 붙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해석이 된다고 했는가 하면, 일단 프로파일이 붙어 있지 않은 샘플 이미지를 한 개 열어봅시다. 이 이미지는 이름을 보시면 알겠지만 REC 2020 이미지에서 프로파일을 그냥 제거한 거예요. 그러면 일단 열어보세요. 프로파일이 없으면 거기는 색상 정보 없기 때문에 포토샵은 또는 다른 어떤 색 관리가 되는 소프트웨어는 이 이미지의 색깔을 보여줄 수 없어야 하나, 그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상태이므로 포토샵 등의 색깔 관리가 되는 소프트웨어에는 색상 설정에서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비상 상황에서 어떻게 색깔을 임시로 해석하라는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지금 바로 뭐냐면, 아까 봤지만 RGB에 만약에 프로파일이 없는 녀석이 열리면 어도비 RGB를 빌려줘라 그랬단 말이지. 그래서 이 이미지는 여기 샵 표시가 나와 있잖아요. 샵 표시가 있단 말은 이 사진에 프로파일이 없다는 뜻이고, 그리고 과연 여기 밑에 보시면 태그 없는 RGB란 말이 보이죠. 그러면 이 RGB는 색깔 정보가 없으나 내가 색상 설정에서 임시로 정해놓은 어도비 RGB의 해석을 받고 있는 거지. 원래 이 녀석은 REC 2020인 상태였는데 어도비 RGB 해석을 받고 있는 거, 우리가 늘 보던 상태의 RGB 그 색깔이 아니죠. 그냥 멀겋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리하면 프로파일이 없는 이미지를 열면 포토샵이든 뭐든 간에 그 이미지에는 색상 설정에서 작업 영역으로 임시로 정해놓은 RGB 혹은 CMYK의 프로파일 색 해석을 갖다가 쓴다. 그렇게 말했어. 그거는 일러스트레이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 또 차이, 일러스트레이터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인디자인은 그렇지 않다. 인디자인은 무엇이 그렇지 않는가? 아까도 잠시 말했지만, 인디자인은 새로운 캔버스를 만드는 그 순간에 있었던 색상 설정에 RGB와 그 다음에 CMYK의 Working Space, 즉 작업 영역 프로파일이 그 캔버스의 내부 객체와 내부 객체는 이런 거지. 그 다음에 프로파일이 없는 외부 객체, RGB 이미지와 CMYK 이미지에 찰싹 달라붙는다라고 기억이 된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이미지는, 이 이미지 잘 봐주세요. 색깔을. 이 이미지는 만약에 아까처럼 포토샵이었다면 또는 일러스트레이터였다면 내가 만약에 인디자인의 색상 설정에 작업 영역을 전혀 다른 RGB와 CMYK로 하고 열면 여기 내부 객체와 그 다음에 프로파일이 없는 밑에 아래에 있는 RGB, CMYK 이미지는 색깔이 다르게 보여야 돼요. 그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한번 봅시다. 색깔 차이를 확실하게 알수 있는 거를 내가 바꿀 테니까 한번 보세요. CIE RGB 굉장히 강한 색깔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CMYK는 내가 옛날에 서울색이란 걸할때 사용했던 어떤 굉장히 그 농도가 짙은 옵셋 인쇄기의 프로파일을 설정을 하고 OK를 한 다음에 아까 그 봤던 이미지를 똑같이 캔버스를 열어봅시다. 만약에 포토샵 같으면 여기에서 프로파일이 붙어 있지 않은 이미지인 여기 밑에 세 가지 이미지와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내부 객체가 아까 내가 설정한 그 작업 영역의 프로파일들에 의해서 아까와 전혀 다른 색깔로 보여야 하는데 보다시피 아까하고 똑같은 색깔로 보인단 말이야. 그 바로 아까 내가 설명한 것처럼 인디자인의 캔버스에는 이 캔버스를 만드는 순간 색상 설정의 작업 영역 RGB와 CMYK 프로파일이 내부 객체의 RGB 또는 CMYK, 여긴 지금 RGB는 없어요. 거기와 그 다음에 외부 객체 중에서 프로파일이 없는 이 이미지들에 기억이 된다라는 것을 방금 확인했죠. 그래서 색상 설정이 프로파일이 없는 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도 지금 방금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했으니까 다시 정상적인 색상 설정으로 돌아갑시다. 색상 설정은 우리가 배운 대로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저장을 해두면 그것만 고르면 되고, 확인하러 들어왔을 때
이 세팅의 이름만 이렇게 보이면 맞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부터 할 거는 이제 인디자인에 여기에 편집을 보시면 포토샵처럼 프로필 할당, 그 다음에 프로필로 변환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죠? Assign Profiles, 그 다음에 Convert to Profile 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지. 그런 메뉴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일까라는 걸 한번 지금 배워봅시다. 일전에 우리가 이런 내용을 배웠을 때 암흑의 학생이 아까 인디자인에서는 캔버스를 크리에이트 할 때 그 순간에 색상 설정의 RGB, CMYK 작업 영역 프로파일이 내부 객체와 그 다음에 프로파일 가지고 있지 않은 외부 객체에 자동으로 기억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런 걸 내가 설명했을 때, 그럼 그거 나중에 바꿀 수 없나요? 라고 물은 적이 있어요. 그죠? 누군지 알고 있지? 자, 그러면 그걸 바꿀 수 있다라는 대답을 지금 함께 설명에 포함시킵니다. 인디자인의 편집에 들어가서 Assign Profile을 선택해서 보시면 포토샵과 달리 포토샵은 한 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한 개밖에 있을 수가 없는 게 포토샵은 이미지가 RGB이면 RGB이고 CMYK이면 CMYK 한 개로 다 통일되는 거니까 RGB는 뭘로 하고 CMYK는 뭘로 하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나 인디자인은 RGB 이미지도 CMYK 이미지도 다 담을 수 있으니까 RGB는 무엇을 할당을 하고 CMYK는 무엇을 할당하는지를 따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그룹으로 나눠 있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자, 내가 여기서 뭔가를 고르고 OK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리 설명을 하면 내가 RGB를 무언가를 선택을 하면 어떤 요소가 그 선택되는 RGB의 프로파일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가 하면 첫 번째, 내부 객체로 만들어 놓은 RGB가 있으면 거기, 그 다음 두 번째, 외부 객체 중에서 프로파일이 없는 RGB 이미지가 있으면 거기에 영향을 미쳐요. 따라서 지금 여기 내부 객체에는 RGB가 없으니까 여기는 아무 영향이 없을 거고 이 RGB 선택에 의해서, 그 다음에 RGB는 여기 두 개가 밑에 프로파일이 없는 녀석이 있으니까 내가 뭘 선택하면 여기 두 녀석만 RGB 선택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 다음 CMYK는 마찬가지로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면 어떤 요소들이 영향을 받는가, 내부 객체 CMYK요. 여기 다 CMYK니까 얘들이 영향을 받겠지. 그 다음에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부 객체에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럼 얘들은 뭐예요?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얘들은 다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겠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아까처럼 눈에 딱 표시가 날 만한 프로파일들을 골라서 확인을 해봅시다. CIRGB라는 굉장히 강한 RGB를 고르고요. 아까처럼 좀 그 굉장히 짙은, 농도가 짙은 잉크를 가지고 있는 옵셋 프로파일을 내가 선택을 했어. 그 다음에 내가 프리뷰, 즉 미리 보기를 선택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보이죠? 먼저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얘들은 조금 변하지만 차이를 알기가 쉽지 않고 얘는 딱 보이죠? 보세요. 진해졌지. 그 다음에 내가 프리뷰를 끄면 옅어졌지. 그죠? 얘들은 뭐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냐? 바로 요놈 때문에. 이게 농도가 굉장히 짙은 잉크를 가진 CMYK 프로파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딱 눈에 띄고, 여기는 눈에 잘 띄지 않고, 여기는 잘 보면 눈에 띄고, 다시 잘 보세요. 변했죠? 변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애들도 마찬가지. 여기 요거에 변하는 것은 바로 요놈 때문에. 다시 한번 밑을 보시고, 변했지. 그 다음 밑에, 여기 밑에 있는 두 개는 바로 요놈 때문에 변한 거. 다시 on, off, on, off. 이제 알았죠? 그래서 assign profile은 여기 속에 들어있는 RGB와 CMYK 요소의 프로파일을 변경하는데
어떤 녀석들만 변경되는가? 첫 번째, 내가 선택한 RGB는 내부 객체 중에 RGB가 있으면 거기에. 그 다음에 프로파일이 없는 외부 객체가 RGB가 있으면 거기에. 그 다음 CMYK는 내부 객체 전체 CMYK에. 그 다음에 외부 객체 중에서 프로파일이 없는 객체가 있으면 거기에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미친다 말은 말 그대로 할당이니까 이 녀석들과 이 녀석들의 픽셀은 전혀 변화시키지 않아요. 색깔 해석만 다르게 하는 거지. 그게 바로 할당이지. 이해됐죠? 자, 거기 할당이에요. 할당이 하는 역할인지 알겠죠? 그 다음, 여기에 변환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 변환은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이 프로파일을 아니 인디자인의 내부 객체와 그 다음에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부 객체에 영향을 미쳐요. 자, 조심할 것 조금 이제 어떤 의미에서 헷갈리는데, 지금 내가 만약에 이 CMYK를 아까처럼 그 짙은 잉크를 가진 CMYK를 한번 선택하고 이제 프리뷰를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K로 되어 있는 텍스트에는 이 프로파일이 할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CMYK object, 텍스트이든 아니면 어떤 그 도형이든 디자인해 놓은 그 내부 객체들 있죠? CMYK가 섞여 있는 애들은 변환이 돼요. 변환이 된다는 말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색깔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CMYK가 바뀐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 내가 여기서 어떤 CMYK 프로파일을 고르면 이 CMYK가 K로만 되어 있는 텍스트에는 할당이 되고, 할당이 된다는 말은 텍스트의 퍼센티지는 달라지지 않고 농도만 조금 달라진다는 거지. 실제로 다시 여기를 잘 보세요. 농도가 달라지지. 그죠? 그 다음에 CMYK로 되어 있는 내부 객체의 픽셀들이 바뀌면서 그 색깔을 거의 유지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변환인지. 그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여기 외부 객체 중에서 프로파일이 없는 CMYK에 이 프로파일이 할당이 돼요. 알겠어요? 외부 객체에는 변환하지 않고요. 프로파일이 없는 CMYK에 이 프로파일을 할당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시면 다른 이미지들은 별 변화가 없지.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이 CMYK만 중점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CMYK가 얘는 가만히 둘 거고, 그 다음에 얘는 할당을 하는 거. 할당을 하니까 지금 진짜 완전히 진해졌죠. 그 다음에 얘도 할당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 진해졌지. 그 다음에 얘는 할당하는 게 아니라 변환을 하는 거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한번 봅시다. 자, 내가 변환했어요. 그러면 지금 바뀐 애들이 요 놈의 색깔이 바뀌었고, 여기는 할당이 되어 있지. 그 다음 여기도 할당이 되어 있고, 할당이 되어 있단 말은 아까 원래처럼 얘는 K100, K50으로만 되어 있는 텍스트고, 여기는 CMYK로 되어 있는 내부 객체이기 때문에 이 CMYK 색깔은 유지되는데 CMYK의 픽셀들이 바뀌어 있을 것이다. 실제로 그런가 한번 봅시다. 자, 여기 K텍스트를 내가 골랐더니 아까 K100이었다고 그랬지. 똑같지. 그 다음 여기 K50으로 되는 거 똑같지. 그대로 남아있죠. 근데 할당이 됐기 때문에 아까와 농도가 조금 달라요. 그 다음 아까 원래 이게 사인 100%였지. 딱 선택하니까 어떤 색깔이 되어 있는가 보세요. 이봐. 사인 100이었는데 변환되어 있잖아. 즉 CMYK 픽셀이 달라져 있잖아. 마찬가지 얘도 아까는 CY가 100씩이었는데 지금 달라져 있죠. 얘는 아까 50, 50, 50, 0이었는데 지금 보세요. 다 달라져 있지. 그죠? 그래서 인디자인 내부에서의 변화는 인디자인 안에서 만들어 온 K로만 된 텍스트의 농도를 변화시키는 할당을 하고요. 그러니까 할당하니까 이건 뭐 그냥 보이는 것만 농도가 조금 달라지지 별 변화 없다고 소리야,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내부에서 만들어 놓은 CMYK가 섞여 있는 객체는
변환을 실제로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변환하니까 색깔은 그대로 유지되고 그 다음에 픽셀을 바뀌는 거지. 그 다음에 픽셀이 있는 애들은 가만히 두고 픽셀이 없는 CMYK에 그 선택을 한 CMYK 프로파일이 할당이 된다. 외부 객체에는. 자, 그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자, 그 다음 다시 컴백 원래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조심하실 것은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인디자인은 RGB는 RGB대로, CMYK는 CMYK대로, LAB도 LAB대로 그대로 보여주지만 만약에 이 상태의 캔버스에 중복 인쇄, 오버프린트 프리뷰가 적용이 되거나 지금 뭔가 바뀌었지. 그 다음에 여기에 트랜스페런시가 적용, 오페스티 같은 거가 적용되거나 하면 색깔을 보여주는 것은 CMYK로 싹 바뀝니다. 여기 안에 있는 REC 2020 RGB가, Adobe RGB가 갑자기 다 CMYK로 바뀌어서가 아니라 보여주는 색깔을 CMYK로 통일시킵니다. 정확히 그 방침을 왜 가지고 있는지는 나도 지금 모르겠는데 하여튼 현재 그렇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있는 대로 보인다. 그러나 중복 인쇄가 효과를 켜놨거나 아니면 트랜스페런시 설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있는 대로 보이지 않는다. CMYK로 통일돼서 보인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디자인에서 혹은 어도비의 다른 색관리 소프트웨어에서 인디자인, 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 이런 거에서 PDF를 내보낼 때의 설정, 그 다음에 또 변환 방법을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인디자인 안에서 변환하는 것은 방금 설명한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PDF를 나중에 이제 작업을 다 해서 뭐 인쇄소에 넘긴다든가 해서 만들 때에 내가 PDF X1A라는 것으로 그 PDF를 만들어내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내가 뭘 섞고 싶다 그러면 이제 엑스포트로 들어가시면 되는 건데요. 일단 여기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PDF X1A라는 걸로 들어가시면 먼저 이름을 골라서 어디다 저장할 건지 선택하라고 하겠죠. 쉽게 그냥 바탕화면에 합시다. 그리고 이거는 PDF X1A, X1A 그대로 할 것이다 라고 이름을 붙이고 저장을 하면 이제 어떤 세팅을 할 것인가. PDF X1A, 보통 뭐 여기 눌러보시면 뭐 X4 이런 건 표준이에요. 표준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 그것이 표준이라는 것이고, 만약에 표준을 만족시키지 못한 다른 어떤 옵션으로 변화시키면 그건 표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PDF X1A라는 것을 선택했을 때 보이는 이것들이 다 그 표준을 만족시키는 상태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출력이라는 곳에 들어있는 무슨 뭐 변환을 하느니 마느니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이 상태가 PDF X1A001이라는 표준을 만족시키는 상태, 그 만족시키는 상태라는 것은 뭔지 한번 구경을 해보면 색상 변화는 변화는 하되 번호 유지라고 하는 것을 선택한다. 이건 무슨 역할을 한다고 우리가 배웠는가 하면 이 인디자인에서 넘겨받아서 지금 PDF를 구울 건데 PDF를 구울 때 내가 여기서 어떤 프로파일을 선택을 했을 때 이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부 객체는 모두 이 프로파일로, 그게 RGB든 CMYK든 모두 이 CMYK 프로파일로 변환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부 객체에는 손을 대지 않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바로 Preserve Numbers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설정을 하고 OK를 하면 여기 있는 모든 애들은 다 CMYK 중에서도 Coated Crackle 2006을 가진 상태가 될 것이고요. 가진 상태라기보다는 그 상태로 변환될 것이고요. 그 픽셀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픽셀들은 아무 변화 없이 그냥 나올 것이다. 그리고 보세요. 여기에
프로파일을 붙일까요 말까요 라는 옵션을 아예 선택할 수 없게 되어 있고 그게 표준이 맞다고 소리야. 그리고 그 표준은 프로파일 거기에 include 하지 않는,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러나 PDFX의 규정에 의해서 출력 인텐트, 의도는 이것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거기에 표기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 출력 의도는 뭐냐? 그 PDF 파일은 Coated Grackle 2006이라는 인쇄 기준에 의해서 인쇄를 해야지 맞는 컬러가 된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거를 의도를 딱 명시한다 그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여기 프로파일은 들어있지 않더라도 그 PDF 전체는 이것이 맞는 상태다라는 그 의도가 프로파일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익스포트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그 PDF를 열어서 한번 구경을 해봅시다. 이건가? 어떤 녀석이지? 이건가 보다. 그죠? 이걸 한번 열어볼까요? 자, 지금 열었어요. 실제로 그런가 한번 봅시다. 그래서 다시 여기 우리가 배웠던 프린트 프로덕션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이 PDF가 어떤 상태로 구워졌는지를 검사를 한번 해봅시다. 거기에서 Output Preview라고 들어가시면요. 출력물 미리 보기라고 들어가시면 보세요. 이 PDF는 PDFX1A라는 표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PDFX1A는 모든 이미지 요소들이 CMYK로 되어 있어야만 하고 그 다음에 별색, 나머지는 별색만 허용하는 것이다. 즉 RGB 같은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그 말이지. 그리고 이 PDF가 어떤 용도로 만들어진 것인지 그 인텐트, 의도를 아까 명시한다 그랬지. 그래서 그 명시한 아웃풋 인텐트가 아웃풋 프리뷰를 열자마자 딱 이렇게 보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함께 설명을 하면 아웃풋 프리뷰를 켜서 들어왔을 때 보이는 이 PDF의 색깔은 여기에 시뮬레이션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프로파일의 해석으로만 보입니다. 즉 이 이미지는 현재 여기 들어있는 게 무엇이든 간에 색깔은 반드시 Grackle 2006이라는 CMYK 프로파일의 해석 안에서만 보인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잊지 마세요. 일단 그것까지 하고 밑에 미리 보기에 Object Inspector가 있다는 걸 아까 우리 배웠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 속에 들어있는 요소들이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검사를 해봅시다. 딱 클릭했더니 이게 CMYK지. 아까 Adobe RGB였는데 얘도 클릭해봤더니 또 CMYK야. 또 클릭했더니 또 CMYK야. 또 클릭했더니 CMYK야. 또 클릭했더니 CMYK. 다 CMYK. 그죠? 우리가 배운 것처럼 PDFX1A는 표준을 지키면 모두 CMYK만 허용한다. 별색 이외에는. 그래서 여기 들어있는 모든 이미지를 과연 CMYK로 모두 변환했고 방금 봤듯이 그 다음에 그 변환된 이미지들에는 어떤 프로파일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프로파일 붙이지 말라고 그 설정도 있었잖아요. 아예 선택도 할 수 없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나 output intent 어떤 용도로 만드는 것인지는 내가 명기를 했잖아요. 자동으로 명기가 되어 있었지. 그러니까 색깔의 해석은 output intent grackle 2006이라고 지금 맞는 색깔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 들어있는 이미지들은 전부 다 그냥 CMYK 숫자만 가지고 있는 맨 전혀 색깔 해석이 없는 거다. 이 색깔 해석은 오직 Grackle 2006이라는 프로파일에 의해서 보이고 있는 중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일단 또 그것까지 배우고 그 다음 이걸 봅시다. 여기 보시면 이건 지금 그 PDF를 내보낼 때 하이 퀄리티 프린트라고 하는 고급 인쇄물인가? 뭐 그런 그 설정이 있어요. 그 있는 그대로 한 거예요. 그 표준, 그 표준은 사실 아니지만 그 규정 그대로 한 거예요. 이 규정은 CMYK 아닌 이미지도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컨버트 하지 않고. 그래서 원래 아까 보았던 그 인디자인의
RGB는 RGB, RGB는 RGB, C마키는 C마키를 그대로 내보낸 상태이고 RGB가 그대로 지금 보이고 있죠. 그죠? 그리고 자, 내부에 있는 요소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까처럼 아웃풋 프리뷰를 켜고 들어갔더니 순식간에 RGB가 아닌 상태가 됐어요. 이해가 되죠? 왜? 방금 배웠듯이 아웃풋 프리뷰라는 것을 켰을 때는 색깔은 반드시 어떤 요소가 있든 간에 여기에 선택되는 시뮬레이션 프로파일이라는 그것이 RGB든 CMYK든 이 프로파일의 해석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프로파일로 마치 변환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그레콜이라는 게 되어 있으니까 이 녀석들만 정확한 색깔로 보이지. 얘들은 원래 RGB였는데 CMYK로 변환된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러나 이게 CMYK로 변환된 것이 아니에요. 색깔만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아까 내가 설명한 것을 이해를 한다면 그렇다면 여기서 시뮬레이션 프로파일을 REC2020이란 RGB를 만약에 선택할 수 있다면 그걸 선택하면 얘가 제대로 보이겠네요. 한번 봅시다. 선택할 수 있는지. RGB니까 좀 위에 있겠지. 보니까 오 있어 있어 있어.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디 갔나? 아 여기 있네. 있죠. 딱 선택하니까 과연 다시 그렇게 보이죠.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시뮬레이션 프로파일은 RGB도 CMYK도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선택하는 이 프로파일로 전체가 변환된 것처럼 보인다 그런 뜻이에요. 얘의 gamut 안에서 보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소가 RGB면 여기 RGB를 선택하면 그 RGB 모습을 드러낸다 이 말이지. 자, 그걸 이제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단 CMYK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CMYK에 대해서 내가 이 이미지에 그레콜이라는 거를 시뮬레이션 프로파일로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프리뷰에 이제 그 픽셀을 알기 위해서 세퍼레이션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걸 보려고 세퍼레이션을 지금 켜놨어요. 노랑을 한번 봅시다. 이 그레콜의 노랑, 이 녀석이 지금 어떤 CMYK 상태를 가지고 있는가 봤더니 토탈 119%고 77, 95, 0 이라는 픽셀을 가지고 있네요. 조심할 것. 여기에 RGB를 선택하면 RGB를 선택하더라도 여기에 그 픽셀은 퍼센트로만 나옵니다. 배웠죠? CMYK는 원래 그게 퍼센트니까 그 픽셀을 정확하게 볼 수 있으나 RGB는 원래 퍼센트가 아니잖아. 255까지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RGB 숫자를 알려면 255 곱하기 그 만약에 어떤 게 R8%라 그러면 0.8이라고 곱해야 되는 거예요. 자, 퍼센트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 노랑의 픽셀은 CMYK 7, 17, 95, 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른 프로파일을 골랐을 때 그 노랑에 가져왔을 때 역시 7, 17, 95, 0이고 또 다른 CMYK를 가지고 어사인을 어사인하는 거거든. 왔을 때도 똑같은 숫자를 보인다면 그건 무슨 뜻인가? 이 이미지, 이 CMYK 요소에는 프로파일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Acrobat에서 프로파일이 없는 녀석은 이렇게 CMYK 또는 RGB를 서로 다른 거를 선택했을 때 어떤 현상을 보이게 되는가 하면 색깔이 달라지고 지금 색깔 달라졌지 아까와 그리고 픽셀 숫자는 달라지지 않는 현상을 보여. 그게 바로 우리가 배운 그 어사인하고 똑같은 거지. 그죠? 그래서 어떤 요소가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느냐 아닌가를 알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가서 Object Inspector에서 딱 클릭해도 알 수 있지만 Device CMYK 또는 Device RGB란 말은 그냥 Main RGB, Main CMYK라고 말이야. 즉, 프로파일이 없다 그런 말이야. 이렇게 해도 알 수 있지만 우리가 Separation 해놓고
프로파일을 변동을 시켰는데도 색깔만 달라지지 이 픽셀은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렇게 보고도 프로파일이 없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시뮬레이션 프로파일이 뭐가 선택되어 있는가에 따라 이 프로파일이 게멋 안에서만 보인다, 색깔은. 그 다음에 이거를 뭘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픽셀 숫자가 달라진다면 이 프로파일에는 프로파일이 있는, 이 이미지에는 프로파일이 있는 거고 그때는 마치 변환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프로파일 다른 걸 자꾸 선택했을 때 색깔은 달라지는데 이 픽셀 세퍼레이션 숫자는 달라지지 않는다면 이 이미지에는 프로파일이 없는 것이고 할당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이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아니고 자, 이걸 봅시다. 지금 이건 PDFX4로 내보낸 거예요. 아까 그 인디자인에서 PDFX4는 RGB, CMYK, LAB 이런 거를 모두 있는 그대로 담을 수 있는 표준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그 인디자인 파일을,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인디자인 파일 이거 말이에요. 이걸 내보낼 때 PDFX4로 내보낼 때 컨버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프로파일을 다 포함시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이미지는 RGB REC2020을 가지고 있고 RGB, Adobe RGB를 가지고 있고 다 있는 원래 그대로인데 지금은 딱 보다시피 이거 보자마자 RGB가 아니죠. RGB가 아닌 이유는 이 PDFX4는 PDFX1A처럼 Output Intent, 내가 이걸 어떤 용도로 만들었다는 Output Intent가 여기 함께 포함되는 것이 반드시 규정이고 그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 규정이 지금 뭐냐 딱 Output Preview를 놨더니 Output Intent라고 되어 있고 Crackle 2006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래서 지금 이 요소들은 RGB임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색깔은 희한하게도 Crackle 2006이라고 색깔이 보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PDF는 굉장히 헷갈리는 면이 많으니까 여러 번 설명을 듣고 실제로 해봐서 어떤 현상이 있는지를 익힐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PDFX4는 원래 인디자인에서 담긴 요소를 다 그대로 변화시키지 않고 내보낼 수 있는 표준이다. 그렇게 내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RGB들이 RGB로 보이지 않는 이유는 Output Intent라는 게 여기에 강제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고 그 Output Intent는 Crackle 2006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여전히 RGB로 남아있는지는 보시면 여기에 Object Inspector라는 거 하는 거 켜지고 딱 클릭해보면 보세요. RGB라고 되어 있지. REC2020이라고 되어 있어. 그리고 딱 눌러보시면 RGB라고 되어 있고 Adobe RGB, 이게 Adobe RGB를 현재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는 것이 이런 이유는 바로 요놈 때문이다. 그래서 그 X4에서는 Output Preview가 Output Intent가 Output Preview를 켜지 않더라도 영향을 그 PDF 전체에 미친다는 사실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일단은 그 충분한 설명은 됐다고 봐요. 더 설명하면 헷갈릴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그래픽 디자이너가 하는 인디자인을 활용할 때에 크게 세 가지 대표적인 워크플로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 어떤 의미에서 가장 편하고 가장 쉽고 그러나 가장 그 활용성이 떨어지는 것은 첫 번째,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CMYK 그 프로파일이 있으면 아예 내가 작업 시작하기 전에, 즉 다큐멘트를 생성하기 전에 여기에 색상 설정에서 내가 의도하는 CMYK 프로파일을 다 색상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다큐멘트를 만들어서
작업을 하기 시작을 해. 그러면 당연히 여기 인디자인 내부에서 만든 객체들도 모두 그 CMYK 해석으로 색깔이 보이겠지. 그 다음에 갖다가 집어넣을 모든 이미지들 같은 외부 객체도 모두 그 프로파일, 그게 뭐 Japan Color 2001이든 뭐든 간에 그걸로 변환된 이미지들을 원래부터 다 통일해서 갖다 놓는 거야. 그러면 전체가 내부 객체든 외부 객체든 전부 그 CMYK로 통일될 것이고, 그게 내가 의도한 것이었다면 그때는 다 작업 끝내고 PDF를 내보낼 때 어떤 변환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 PDF X1A 고르고 밑에 의도하는 거를 Japan Color 2001이다 그렇게 하고 프로파일 아무것도 붙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만, 그러니까 원래 내가 작업한 CMYK를 전혀 변동시키지 않고 활용하는 그런 워크플로우 한 게 있죠.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직 정확하게 내가 어떤 데스티네이션을 가지고 있는 CMYK로 작업할지 몰라. 그럼 뭐 알더라도 난 일단 작업 자체는 그냥 표준적으로 그래클 2006 같은 걸 하고 싶어. 그러면 원래대로 우리가 배운 대로 색상선을 잘 하고 그 다음에 캔버스를 만들어서 작업을 시작해요. 그리고 객체 외부 객체들은 RGB면 RGB, CMYK는 CMYK 다 그 프로파일이 달려있는 대로 갖다 올려. 어도비 RGB도 넣고 무슨 뭐 sRGB도 넣고 그래클 2006 CMYK도 넣고 또는 뭐 US 시트카드 코티드 CMYK도 넣고 이렇게 올려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작업을 완성해. 그 다음에 이제 두 갈래로 갈라지죠. 첫 번째 갈래는 내부 객체는 그냥 아무것도 내가 변화시키고 싶지 않아. 거기에다가 내가 중복 인쇄도 해놨고 뭐 트랜스퍼런스도 해놨고 이런 걸 썼단 말이야. 그러면 인디자인에서는 아예 이런 걸 변환하면 안 되죠. 그래서 PDF로 내보낼 때, PDF로 내보낼 때 내가 의도하는 CMYK로 변환을 하면서 PDF를 굽는다. 그게 한 게 있고, 그죠? 그게 두 번째 워크플로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워크플로우는 나는 오버프린트도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내가 인디자인에서 해놓은 모든 색깔들도 다 똑같이 하고 싶어. 즉 색깔도 여기 있는 색깔들도 얘들뿐만 아니라 그 실제 인쇄물에서 일치를 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인디자인에서도 변환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PDF 내보낼 때도 변환을 한다. 그래서 두 번의 변환을 거친다 그랬지. 이 변화는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가? 주로 얘들한테 영향을 미친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PDF 내보낼 때 그 변화는 주로 얘들한테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전체가 다 영향을 받는다. 뭐만 제외하고 K로 되어 있는 텍스트만 제외하고 모든 게 다 내가 의도하는 대로 변환된 상태로 PDF를 만들어서 작업을 한다. 그게 세 번째 워크플로우예요. 그렇죠? 자기 작업이 어디에 해당하는 건지를, 그리고 뭐가 적절한지 뭐가 더 편한지를 잘 생각해서 골라서 작업을 해야 한다. 일단 그렇게 아시고 다음 수업 시간에 봅시다.